1등급 멜들의 1400m 북경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쏜살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2마신 넘게 달아납니다. 2번 쏜살 단독 선두 3마신까지 벌려내고 6번 서부캐시 2위로 한가운데서 3번 백문백답과 안쪽에 1번 굿캐스팅이 따라붙습니다. 5번 에이스코리아는 5위권, 6위권에는 8번 성산사이먼입니다. 2번 쏜살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뒷선의 말들 3번 백문백답과 6번 서부캐시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2번 쏜살 다실바 기수와 함께 안쪽 자리 유지한 채로 선행에 나서 있고 6번 서부캣과 안쪽에 3번 백문백답이 2, 3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번 에이스코리아가 4위까지 도약한 가운데 바깥쪽 8번 성산사이먼이 5위로 뒷선의 10번 라피도맨이 바깥쪽에서 6, 7위권 달립니다. 안쪽에 1번 굿캐스팅과 7번 브레이브킹덤도 중위 그룹에서 경주 풀어나가고 하위권에는 4번 두바이특급과 11번 어피어굿맨 최하위로는 12번 신라의 전설입니다. 직선주로에서도 2번 쏜살이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달리는 2번 쏜살이 계속해서 선두 지켜내고 6번 서부캐시 2위 자리 바깥쪽에서 2번 쏜살을 추격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 280m 지점에서 2번 쏜살이 선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6번 서부캐시 추격하고 뒷선에는 안쪽에 1번 굿캐스팅과 바깥쪽 5번 에이스코리아의 3위권 접전. 그러나 1번 굿캐스팅의 걸음이 좋습니다. 1번 굿캐스팅 2위권까지 노려봅니다. 2번 쏜살은 단독 선두 고쳤습니다. 다실바기수와 2번 쏜살, 쏜살같이 2번 경주 선두 자리 지켜냅니다. 2번 1번 6번 2번 쏜살